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롬에서 출시 예정인 또 다른 제품군 중 하나인 포켓 와이파이입니다. 출시 예정 이름은 롬 에그입니다. 보시는 전면 화면은 현재는 LCD로 이루어져 있는데 향후 터치 패널로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구성은 단순합니다. 옆면에 전원 버튼과 WPS 버튼이 있는데 WPS 버튼은 한번 연결한 기기에 이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현재 신호 감도, 배터리 상태, 그리고 어떤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단에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양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와이파이 주소를 뜻하는 SSID와 와이파이 비밀번호인 키, 그리고 하단의 QR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죠. 핸드폰에서 이 포켓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검색 중인데요. SSID 이름인 7-231F 여기 신호가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눌러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숫자 9 4 2 6 숫자 8 2 4 2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모바일 데이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핸드폰은 오로지 이 롬 에그에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 뉴스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나오는 QR코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다양한 어플과 연계해서 이 QR코드 인식을 통해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롬의 또 다른 제품군 R-EGG의 시연 영상이었습니다.